안녕하세요. 제2의 문양입니다. 지난밤 첫눈이 내린 거 보니 완연히 겨울이네요. 이 겨울에 누군가는 동면을 취할 것이고, 부지런한 누군가는 돈이 되는 정보로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22년 겨울에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해도 부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양질의 부동산, 돈이 될 만한 부동산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잘 아시겠지만 주택 매매 전 과정에 걸쳐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던 조정 지역이 지난 9월에 해제되면서 대구에도 봄날이 찾아왔는데요. 이에 때마침 대구의 명품 주거지로 명성이 자자한 범어동에 GS건설의 자이 브랜드가 최초로 들어설 예정이라 그 기대감이 한층 높은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 대구 범어자이를 개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8-26번지에 들어서게 될 범어자이는 총 451세대 중 아파트 399세대, 오피스텔 52세대로 구성됩니다. 지하 6층부터 최대 34층 총 4개동으로 84타입과 114타입이며 주차는 704대입니다. 서울의 강남과 견줄 만한 범어동이기에 우수한 학군과 인프라를 갖춘 범어자이는 그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범어자이 주변에 동천초, 경신중, 청구고등학교와 함께 형성된 밀집된 학원가는 강남이나 목동 부럽지 않은 사교육의 1번지이며 근거리에 지방검찰청, 법원, 구청,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가 자리잡고 있고요.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KTX, SRT, 고속버스 복합 환승센터가 있는 동대구역이 차로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과 광역철도까지 어우러져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년 개통 예정인 엑스코선 지하철 4호선은 대구 수성구민운동장부터 범어역과 MBC 내거리역을 거쳐 아시아폴리스역까지 총 10여 개의 역이 정차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성구 중심지 인프라와 더불어 주변 개발 호재로 더욱 이목이 집중되리라 봅니다. 당 현장북은 대구 MBC 신축 부지로 포스코 더샵 브랜드가 후분양으로 평당 약 4천만 원 이상으로 공급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범어자이는 평당 약 2,700만 원대의 합리적 분양가 책정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및 중도금 유예 혜택 등 차별화된 조건 변경으로 실거주 및 투자자들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조정지역 해제 발표로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되었는데요. 우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으며 취득세도 비규제 지역에선 2주택자까지 1에서 3%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잔금 대출 시 전입 의무가 없어져 투자 부담이 한결 가볍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부촌 범어동에 들어서게 된 GS건설 범어자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시 예약은 필수이므로 대구 범어자이 대표 문의는 1533-5539로 전화주세요. 제2의 분양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